수업은 6학년 2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 중에 이제 소단원 2단원의 세계의 다양한 생활 모습이라는 그 단원의 수업이었고요. 그 먼저 학생들은 앞차시에서 세계의 다양한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보고 그 생활 모습이 나타난 까닭을 앞차시에서 먼저 학습을 했고요. 오늘은 환경, 자연환경이나 인문환경이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영향을 주는 그런 까닭을 학생들이 직접 조사해보고 발표해보는 그런 수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사의 교수 활동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공유와 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모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온라인 학습 도구 자체가 이제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 측면에서는 이런 학습 활동 전반의 과정에 있어서 그 학습 목표에 도달이라는 어떤 그런 인지적 성장뿐만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협력적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또 신장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온라인 학습 도구가 더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했었던 다양한 생활 모습과 관련된 퀴즈를 선생님이 워드월에 퀴즈로 만들어놨는데 지금 여러분들 과제방에 들어가면 오늘자 사회 수업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있는 워드월 링크를 클릭해 주면 되겠습니다. 천사는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이누이트족의 네 이거는 기후 때문이었죠, 그렇죠? 다양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이 각 지역의 저거 뭐예요? 그렇죠, 자연환경. 과로에 들어갈 건 뭘까? 지형과 그 기후. 그 다음에 인문환경, 풍습과 종교 이런 것들이 달라서 이런 생활 모습이 나타난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렇죠? 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갈대집처럼 재료가 달라서라고 배웠었고. 이 예시들을 우리 지금 퀴즈를 통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보면 저거 무슨 동화책이거든요. 저기에서 어느 나라 신발인지 다 알아보겠어요? 근데 약간 대충 어디쯤이다, 어느 지역일 거다 약간 그런 느낌은 좀 오죠, 그쵸? 이 지금 저 그림을 보고도 스웨덴이라고. 네, 저기 지금 여러분 튤립하고 풍차가 보이죠, 그쵸? 저기 네덜란드의 전통 신발이래요. 그래서 거기가 진흙이 많아가지고 거기가 바다보다 땅이 지형이 더 낫대요. 그래서 진흙이 많아서 저런 신발이 옛날에 발달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오늘 한 가지 정해가지고 그게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슬라이드에다가 보고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는데 먼저 조사 계획을 세우고 주제를 정했다면은 이게 결과를 예상해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자연환경 때문일 것이다, 인문환경 때문일 것이다, 뭔가 결과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추측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를 하고 여기 지금 예시 교과서 예시는 원래는 이제 뒤에 있는 종이를 뜯어서 조사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저렇게 종이에다가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그 구글 슬라이드에서 작성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내용으로 슬라이드를 구성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지금 몽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몽골의 지형, 기후, 그 다음에 사람 몽골 사람들의 유목생활, 게르의 특징과 생활 모습 이렇게 해가지고 저 게르라는 집을 왜 사람들이 짓고 살게 되었는지 그 결론이 이제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에도 선생님 수업을 해보면 이걸 그냥 사실만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왜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빠뜨리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서 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패들렛이 나와야 돼. 크게 조정해가지고.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른 모둠의 결과물을 평가를 상호평가를 해주는데 거기 보면 학습지 링크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학습지 링크 사용해봤었죠? 학습지 링크를 누르면 여러분들 이름을 쓰고 어떤 나라의 어떤 생활 모습을 발표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발표 내용을 어떻게 잘 작성을 했는지 거기 점수를 매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드롭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들이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저희 모둠은 베트남의 전통모자 농을 조사했고요. 베트남의 지형은 국토의 약 4분의 3은 산악지대이며 구름, 고원지대가 북부와 중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아서 북구 남자의 지형을 띠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기후는 열대기후이며 우기에는 비가 많이 내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전통모자 농의 특징은 베트남에 많이 자라는 대나무와 야자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약 40cm 정도의 크기로 만들어지며 아이들을 위해 더 작은 크기도 만들어집니다. 부채나 잔 대용으로 쓰기도 합니다. 열대기후인 베트남의 뜨거운 햇빛과 자주 내리는 비를 가리고 비가 내릴 때마다 우산 대용으로 쓰기 위해 농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그 베트남의 농과 관련된 모자로 알아보는 세계 속 다양한 문화에 대한 영상입니다.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지금 러시아의 옷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그래서 뭐라고 분석했는지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눈이 올 정도로 추운 온도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추운 온도가 이 옷에 어떻게 영향을 준 거예요? 두꺼운 옷이에요, 이게? 네? 이게 두꺼운 겨울 옷이에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자연환경의 영향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군요. 맞나요? 자, 여러분 이제 학습지를 제출을 마지막으로 다 해주시고 거기 밑에 마지막에 제출 있지 않나요? 네, 썸밋이라고 거기 네, 위에 있나요? 네, 제출 눌러주시고 제출 다 한 사람은 태블릿이랑 교과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